어디 어디 잘 구워졌나? 오! 오 벌써 냄새 고소해! 자, 지니 것도 챙겨줘야겠다. 하나, 둘, 조심조심. 불이야! 어떻게 불이야! 무겁나! 불이야! 여봐, 뭐해? 지니야! 내가 도와줄게! 그만, 불 꺼! 어때? 아, 지니야, 너 아니었으면 진짜 큰불 날 뻔했어. 아, 진짜 고마워. 아유, 그래. 근데 어쩌다 그런 거야? 너 군밤 구워주려고 하다가 그만. 오, 정말? 아유, 그래도 언제나 불 조심, 화재 조심. 알지? 알았어. 친구들도 알죠? 친구들, 11월은 건조한 날씨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기 쉬우니까 항상 주의해야 해요. 특히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주의! 오늘이 바로 소방의 날이래요. 천안대나 불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소방관님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안전하세요. 좋아, 좋아. 우리 그러면 진짜 불씨도 껐으니까 이번엔 친구들의 마음의 불씨도 끌어가 볼까? 친구들 뭐해? 지금 바로 뭐든지 해결단 앱에 접속, 출석 도장 히뚜루 마뚜루 눌러 꾹.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TV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주세요. 스마트폰이 나오는 대로 하면 누구나 출석 체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차례. 친구들의 고민도 들어주러 가 보자고. 나와라. 야! 와, 오늘도 친구들이 많이 와줬네요. 리에 공주 친구,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리에 공주 친구도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네, 좋아요, 좋아요. 다음 친구, 흔한 남매 팬 친구가 비가 많이 오는데 우산 안 가져갔어요. 아, 날씨도 너무 추워졌는데 비 맞으면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 주세요. 친구들, 혹시 마음에 불이 났나요? 자그마한 마음에 불씨라도 있다면 얼른 털어놓으세요. 그 불씨 저희가 꺼드릴게요. 휘뚜루 마뚜루 뭐든지 상담소. 퀴즈를 풀면 선물까지. 휘뚜루 마뚜루 선물 팡팡. 달콤 지식 꿀단지 퀴즈쇼. 행운의 화살까지 아 싸싸싸. 행운의 활쏘 아. 자자, 그럼 화요일 고민 해결서로 변신해 볼까? 아, 휘뚜루. 아, 마뚜루. 뭐든지 상담소. 졸려. 아, 졸려. 자도 졸려. 어젯밤에 안 자고 뭐 했어? 설마 밤새 게임한 거야? 휘뚜루. 왜? 맞뚜루. 호랑이 선생님. 아이고, 졸려라. 아, 선생님. 아니, 선생님. 상추로 보이는데 상추인가? 아니, 선생님. 눈이 왜 그러세요? 판다 같아요. 판다? 판다는 귀엽기라도 하지. 내가 요새 잠을 못 잤더니 이렇게 됐네. 왜요, 선생님? 잠이 보약인데. 에? 보약? 약 먹는 거? 그렇지, 잠을 잘 자야 보약을 먹는 건데 우리 친구들은 약을 잘 먹고 있나? 우리 고민 해결단 친구들 약 잘 먹고 있나? 친구들, 안녕! 주아, 민경, 채원, 도윤, 성현 친구들 안녕! 유빈, 세영, 소연, 지원, 채원 친구들도 반가워요! 친구들, 어제 잠 잘 잤나요? 잘 잤다면 손으로 오! 잘 못 잤다면 손으로 엥!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주원 친구? 주원 친구는 엑스라고 했었는데 왜 잠을 잘 못 잤나요? 생각을 많이 해서 잠을 못 잤어요. 아, 그렇구나. 잠을 못 자서 정말 피곤하겠어요. 아유, 가만 있어봐. 우리가 이런 저런 이유로 잠을 잘 못 자는데 여기서 갑자기 퀴즈가 생각이 나. 잠을 잘 못 자는 증상을 뭐라고 할까? 친구들 뭐해?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뭐든지 일단 앱에 들어와서 휘뚜루 마뚜루 눌러눌러 꾹. 자, 문제 나갑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증상은 무엇일까요? 1번
2번 불면증, 3번 야맹증, 4번 우울증. 아, 뭐였더라? 알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친구들의 선택은? 우리 친구들은 압도적으로 2번 불면증을 많이 선택해 주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선택은 2번 불면증. 그렇다면 정답은? 짠! 2번 불면증. 자, 우리가 불면증 그러면 잠을 잘 못 자는 증상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무 일찍 깨거나 아니면 자다 확 깨버리거나 자도 자도 개운한 맛이 없다. 이것도 모두 불면증이에요. 우리가 푹 자야 좋은 잠을 잘 수 있을 텐데. 아, 잠에도 좋은 잠, 나쁜 잠이 있군요. 친구들, 나쁜 잠은 절대 안 돼요. 정답을 맞힌 친구들에게는 히뚜루 마뚜루 선물 팡팡. 친구들 축하해요. 이번에 잠과 관련된 사연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친구의 고민은요. 여기 동화책에 나오는 왕자님 방 어때? 우와, 멋지다. 아주 멋지지. 네. 엄마가 우리 균이 방도 이렇게 멋지게 꾸며줄게. 진짜? 그리고 우리 균이가 좋아하는 그 동물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 이불도 사줄게. 야스. 이제부터 우리 균이 혼자 자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네? 혼자서? 엄마 없이?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균이. 무서워. 혼자서는 못 자겠어. 무서워. 엄마. 엄마, 왜 엄마, 나 너무 무서워요. 균이야, 그럴 때는 인형을 꼭 안고 잡아. 그럼 괜찮아질 거야. 엄마, 인형이 막 움직일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어둡고 무섭단 말이에요. 나 그냥 엄마랑 잘래요. 야, 혼자 자는 연습을 해야지. 아빠만 혼자 자요. 나는 엄마랑 같이 잘 거예요. 저 고민 있어요. 부모님은 저한테 혼자 자라고 하시는데 저는 혼자 자는 게 너무 무서워요. 엄마랑 같이 자게 해줘. 아이고, 저런. 친구가 아직 혼자 자는 게 무서운가 봐요. 나는 언제부터 혼자 잤지? 그러게. 그럼 고민을 끝난 친구들은 어때요? 혼자 자나요?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자나요? 혼자 자는 친구들은 O, 혼자 자지 않는 친구들은 X. 스케치북을 들어주세요. 네, 우리 소연 친구. 소연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왜 혼자서 안 자요, 소연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귀를 만지고 나서 엄마 귀를 안 만지면 잠이 들어. 아, 어렸을 적부터 엄마와 함께 자면서 그런 습관이 생겼나 봐요. 그렇다면 혼자 자기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고민 해결단 친구들 말고 다른 친구들은 어때요?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부모님과 자지 않는다. 입학 후에도 부모님과 잔다. 2번. 그럼 지금 바로 모든지 해결단 앱에 접속해서 휘뚜루 마뚜루 눌러 꾹. 나의 잠자리는 1번 초등학교 입학 시기부터 혼자서 잔다. 2번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부모님과 함께 잔다. 우리 친구들은 2번을 더 많이 선택해 줬네요. 아, 그렇구나. 우리 친구들은 입학 후에도 부모님과 많이 자는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혼자 자는 게 좋을까요? 혼자 자는 것, 따로 자는 것을 분리수면이라고 하는데요. 분리수면의 시기는 꼭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심리학회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대략 한 7살 정도에는 따로 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입학, 초등학교 입학 전에 따로 자는 것은 어떨까요? 아, 그렇구나. 그럼 휘뚜루에게 보내준 친구도 이제는 혼자 자야 할 시기네요. 저도 잠과 관련된 고민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보내주셨어요. 저희 아이가요, 잠을 잘 때면요,
아유, 우리 균이 발차기가 또 시작이네. 여보, 코 좀 그만 굴어요. 아이, 무슨 소리야, 나 코 안 굴었어. 어? 그럼 이거 누가 구는 거야? 아니, 균이가 구는 거였어?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코를 걸고. 이건 무슨 소리야? 이 가는 거잖아. 이까지 가라? 그러니까 그거 네가 잘못한 거잖아. 왜? 나한테 미안한 거야. 잠꼬대까지. 못 말려. 선생님, 저 고민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혼자 살 나이가 된 것 같은데도 혼자서는 잠을 통 못 자요. 엄마! 오늘 저녁 반찬 맛있었어. 게다가 이렇게 잠꼬대, 코골이, 이가리까지.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밤마다 그러니까 이게 애가 잠을 잘 자는 건가 걱정도 되고요. 선생님, 우리 아이 잠버릇 괜찮은 걸까요? 아이고 어째. 이 고민을 보내준 어머니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방금 제게 고민을 보내준 친구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동시에 가능한 건가요? 그럼 일단 누군지 일단 연결 한번 해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린이 엄마입니다. 아린 친구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저한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아린이 어머니이신가요? 그럼 저한테 보내준 친구가 아린 친구였군요.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러면 우리 아린 친구가 혼자 자기 무서워하고 잠버릇이 있는 친구가 맞나요? 네. 저는 엄마 없으면 잠이 안 와요. 오, 그러면 어머니가 아린이 친구를 재울 때 좀 힘드실 수도 있겠어요? 네, 아린이가 잘 때 엄마에게 꼭 붙어서 자려고 해요. 언제까지 같이 자야 하는지도 고민이고 잘 때 빙글빙글 돌면서 옆 사람을 발로 차기도 해서 성장기인 아린이가 숙면을 잘 취하고 있는지도 걱정이에요. 아린이가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진짜 억울해요. 그랬군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유, 아린 친구도 이제는 혼자서 씩씩하게 자야 하고 어머니도 편안하게 주무셔야 할 텐데 선생님 도와주세요. 도와줄게요. 자, 우리가 무조건 갑자기 떨어져서 자려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일이니까, 뭐 한 살 더 먹었으니까, 뭐 입학을 했으니까, 이사했으니까 이런 계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방을,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에 가까운 뭐 방을 꾸며준다거나 캐릭터를 넣어준다거나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두 분 말고 한 분하고만 자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고요. 방문을 또 살짝 열어놓고 재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마음의 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주는 것도 좋아요. 잠들기 전에 부드러운 동화책을 읽어준다거나 많이 쓰다듬어주고 안아주세요. 스킨십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랑해 라고 많이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고민 해결 비결. 일단 혼자 잘 수 있는 계기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이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음의 안정감을 찾도록 잘 살펴보세요. 아린 친구와 어머님 어떠세요? 그럼 어린 친구 오늘부터 도전해보는 거예요. 아자아자 파이팅! 네, 노력해볼게요. 아이, 좋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어린 친구와 어머님 안녕. 우리 친구들은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잤을 때 어땠어요? 그때의 기억으로 우리 어린 친구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세요. 좋은 댓글을 남겨준 친구에게는 휘뚜루 마뚜루 선물 팡팡. 그럼 우린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따 만나요. 안녕.
친구들은 혼자 자기 무서워하는 아린 친구에게 어떤 조언을 남겨줬을까요? 자, 나와라! 나와라, 야! 홍홍홍 세자매, 저희는 다 같이 자요. 뭐 다 같이 잘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아, 네. 네. 다음 친구는 시원찡 친구가 저도 내년에 학교 가면 혼자 자는 걸 연습할 거예요. 아, 아까 호랑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별한 날에 도전을 해보는 거네요. 와, 정말 좋은데요. 네. 아까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궁금하신 부모님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분리수면 교육을 호랑이 선생님과 정리했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실 거죠? 그럼요, 그럼요. 그럼 분리수면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 강요한다고 될 성질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잘래? 같이 잘래?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준이야, 오늘 혼자 잘래? 아니면 엄마 아빠랑 같이 잘래? 엄마랑 같이 잘래요. 그럴래? 그러면은 오늘은 엄마 아빠랑 같이 자고 내일은 우리 균이 혼자 자보는 거 어떨까? 네. 예쁘다. 그런데 매일매일 엄마랑 같이 자고 싶으면 어떡해요? 그럼 분리수면이 힘들잖아요. 같은 공간에 자더라도 일단 침구는 따로 놓는 것이죠. 그러면요, 나중에 다른 방에 잘 때 거부감을 조금 줄일 수 있답니다. 이렇게요. 그래도 엄마랑 한 방에서 자니까 안 무섭다. 녀석, 예전에는 팔베개나 손 안 잡아주면 자지도 못하던 녀석이 잘도 자네. 우리 균이 조금 있으면 혼자서도 잘 자겠는데? 어이구, 잘 잔다. 와, 저 정도면 이제 혼자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이가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마음의 안정을 느끼도록 스킨십을 이때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때 아기 돼지 삼형제 앞에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 무서운데요, 엄마. 우리 균이 늑대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꼭 안아줄게. 엄마가 항상 옆에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나도 엄마 지켜줄 거야. 우리 균이가 엄마 지켜줄 거야? 예쁘다. 일로 엄마가 안아줄게. 어때? 잘 정리했지? 네. 아린 어머니. 맞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아린이 어머니께서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잠버릇은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맞아요. 휘뚜루 고민만 도와주시고 저는 안 도와주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맞다, 맞다. 아, 맞다. 혼자 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잠버릇도 고민이었죠. 그렇지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맛두루에게 보내주신 고민인 만큼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어떤 잠버릇이 있나요? 고민에 그딴 친구들 스케치북을 들어주세요. 아,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잠버릇이 있는 것 같은데 김채원 친구의 잠버릇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볼게요. 저 동생을 자꾸 발로 차요.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누나를 좀 찼었어요. 누나, 누나 미안해. 네, 이제 와서 사과하는 모습 네, 정말 보기 좋은데요. 뭐든지 해결단 친구들 말고 다른 친구들은 어때요? 지금 바로 앱에 접속해서 눌러주세요. 휘뚜루 마뚜루 눌러 꾹. 한 개 이상의 잠버릇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O 아니라면 X. 우리 친구들의 선택은? 우리 친구들은 잠버릇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잠버릇은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원래 이 좋은 수면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한데 코걸이, 따다락 이런 이갈이 이거는요 수면을 방해하는 수면 장애에 해당하거든요. 이럴 때는 부모님이 옆에서 수면 장애가 있는지 살펴보고 살펴보고. 그다음엔 사실은 이 코걸이 이갈이가 좀 너무 심하면 병원 진료를 받아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문가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선생님! 어? 또 다른 선생님? 선생님? 응?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오셨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성장기에 좋은 수면의 습관을 가지는 게 왜 중요한가요? 수면과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좋은 수면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수면의 양보다 질과 더 관계가 있습니다. 잘 크려면 푹 자야 하는 거죠. 그럼 혹시 선생님, 이갈이나 코골이가 너무 심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베개 높이, 모양, 재질 등의 영향으로 목정렬이 비틀어지면 기도가 좁아지면서 코골이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지지력이 있는 베개를 사용할 것을 추천드리고요. 옆으로 누워 자게 되면 기도 공간이 확보되어 코골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단, 새우 장면이 자는 것은 좋지 않고요. 족보이처럼 길고 푹신한 베개를 끌어안고 자는 것을 추천드려요. 또 엎드려 자는 경우에는 기도가 눌려 숨이 막힐 수 있으니 피해두세요. 소아코골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장과 학습장애인데요. 집중력 저하 및 지능 발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코골이 원인의 대부분이 파도 아데노이드 비대증으로 인한 경우가 많아요. 현존은 만 10세까지 계속 성장하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줄어들게 되지만 수면 중 무호흡증이 있거나 코골이가 너무 심하다면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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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 모두 잘 먹고 또 잘 자고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이 잠버릇을 고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먼저 고민 해결단 친구들 메시지를 써서 스케치북을 들어주세요. 뭐라고 써졌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소연 친구가 옆에 엄마가 있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아서 잡니다. 그래요. 혼자라는 생각보다는 뭐 인형이나 이런 걸 껴안고 혼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잠을 잘 수도 있을 거예요. 좋아요.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어때요? 지금 바로 앱에 접속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나와라 옆! 네, 선물이 받을 가장 좋은 댓글은 나와라 옆! 아! 네! 네, 우리 친구들이 많이 댓글을 달아줬는데 이채훈 한결 친구가 예쁜 잠옷을 입고 좋아하는 인형이랑 함께 자기! 와, 잠을 자는 분위기를 자기가 좋아하는 분위기로 바꿔서 잔다면 마음이 좀 더 편해지겠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칭찬 스티커의 주인공은 과연 휘뚜루일까요? 맞뚜루일까요? 스케치북을 들어주세요. 휘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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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뚜루 하나, 둘, 휘뚜루 하나, 둘, 넷, 다섯, 다섯. 그 우리 민경 친구, 민경 친구 휘뚜루인가요? 맞뚜루인가요? 하나, 둘, 셋, 넷.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휘뚜루가 네, 승리했습니다. 와. 네. 다른 친구들은 뭐해? 휘뚜릴까요? 맞뚜릴까요? 더 좋은 해결책에 휘뚜루 맞뚜루 눌러눌러 꾸 휘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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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휘뚜루 제발 맞뚜루. 자, 우리 친구들의 선택은 와, 우리 친구들은 휘뚜루를 많이 선택해줬네요. 진이 어떡하니? 내가 이번에도 또 이겨버렸네. 축하해. 이제 아무렇지 않아. 어? 휘뚜루 선택한 친구들에게 선물 보내줄게요. 친구들 축하해요. 아싸! 제 마음속은 항상 다 좋아요. 하지만 친구들의 응원을 받은 친구 여기 우리 휘뚜루에게 꽉! 꽉꽉 차겠네. 수담수담 뿌닥뿌닥. 고민 있어요? 보내 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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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라 야! 와, 뭐든지 해결! 휘뚜루, 맞뚜루, 뭐든지 상담소! 그럼 우린 최고다 호기심 딱지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따 만나요!
뮤직 쭉쭉 쭉쭉 자신감도 쭉쭉 이보다 더 유익하고 재밌을 순 없다 꿀잼 보장 선물 보장 달콤지게 꿀단지 퀴즈쇼 자 오늘도 우리에게 달콤한 꿀단지를 가져다줄 꿀벙이 불러볼까요 꿀벙아 꿀벙이 나와라 빨리 나오죠 안녕 달콤한 꿀단지 꿀이 뚝뚝 틀리면 따끔한 꿀찜이 피피요 퀴즈 꼭 맞춰서 달콤한 꿀단지 얻어가요 네 그럼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친구들 잘 봤죠?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왕의 이름은 뭘까요? 1번 정국, 2번 진국, 3번 영정, 4번 진영 빗두루 맞두루 눌러눌러 꾹 우리 친구들은 3번 영정을 많이 선택해줬네요 과연 정답은 꿀벙 우와 쉽다 영정은 6개국을 합병하고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왕이고 최초의 황제라 불렸어요. 달콤 지식 하나 정립! 자, 두 번째 퀴즈. 최고다오 계신 딱지에서 두 번째 문제. 코 안에 있는 콧볼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1번 먼지를 걸러낸다. 2번 콧물을 만든다. 3번 코 속을 따뜻하게 한다. 4번 콧날을 오뚝하게 한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빗뚜루 바뚜루 눌러눌러 꾹! 우리 친구들은 1번을 많이 선택해줬네요. 과연 정답을 맞췄을지 꿀벙아! 와, 정답이었네요. 정답은 1번 먼지를 걸러낸다. 코털과 점액은 공기 속에 먼지와 세균을 걸러내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모은 꿀단지는 총 2개! 자, 오늘의 마지막 퀴즈! 사람의 수면 상태 중에서 꿈꾸는 수면 상태로 얕은 잠을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낮잠, 2번 수면 무호흡, 3번 쪽잠, 4번 렘수면 휘뚜루 마뚜루 눌러눌러 꾹! 우리 친구들은 4번 렘수면을 많이 선택해줬네요 과연 정답을 맞혔을지 꿀벙아! 와! 정답은 4번 렘수면! 네, 사람의 수면 상태는 렘수면과 비렘수면으로 나뉘는데 렘수면은 눈꺼풀 밑에서 눈동자가 활발히 움직이고 뇌파도 깨어있다고 하죠 오늘 꿀단지는 총 3개! 그럼 9명의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줄게요 당첨된 친구들 보여주세요 친구들 축하해요 꿀벙아 안녕 안녕 꿀단지 잘 부탁해 안녕 자, 달콤지식 꿀단지 퀴즈쇼는 여기까지 나의 동물 가족을 소개합니다. 함께 보고 잠시 후 행운의 활쏘 아로 다시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요. 그대와 나누고픈 온 세상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종일 두근두근 괜히 희죽희죽 미소 짓게 해줄 텐데 오 언젠가 너와 함께 온 세상 이야기로 매일 행복하게 행운의 활을 쏴쏴쏴 선물을 쏴쏴쏴 행운의 활쏘아 오늘 행운의 활쏠 친구 나와라 뿅뿅 와 반가워 친구 자기소개 부탁해요 저를 부자에 사는 차안옥 아태석입니다. 아, 태산 친구 반가워요. 반가워요. 여기 선물 돌림판 보이죠?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스마트 우지 로봇을 받고 싶어요. 이 태연 친구가 원하는 건 스마트 코딩 로봇. 여비가 꼭 뽑아줄게요. 네. 행운의 활을 쏴쏴쏴. 갑니다. 눌러주세요. 아이고. 어린이 양말 세트가 나왔네요. 하지만 우리 태연 친구가 원하는 건 스마트 코인 로봇이니까 제발 옆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자. 네, 한 번 더 외쳐볼까요? 행운의 활을 쏴쏴쏴! 돌아갑니다. 갑니다. 아이고! 세 자리! 그렇다면 선물은 어린이 양말 세트. 우리 태연 친구에게 어린이 양말 세트 보내줄게요. 태연 친구 어린이 양말 세트 괜찮아요? 네.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방송에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네, 저희 할머니 돼서 이가 안 좋아져서 걸어이에요. 제가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와, 할머니께서 엄청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럼 영상 편지 한번 보내볼까요? 할머니 항상 저희한테 사랑을 주셔서 감사해요. 나을 사서 더 이상
맛있는 음식 먹을 차례예요. 와! 할머니께서 영상 편지를 보고 엄청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태연이네 할머님의 케어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감동적인 사연 보내줘서 고마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오늘 우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오늘은 마음의 근육을 키웠다면 내일은 뭐 해? 몸의 근육을 쑥쑥! 운동장 프로젝트! 와, 재밌겠다! 내일도 본방사수! 휘뚜루! 맛두루! 뭐든지 해결단! 안녕!